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에서 바이브 계열의 이펙터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버릇처럼 약속했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퍼즈와 바이브를 함께 사용하여 두 페달의 환상적인 조합을 소개해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60, 70년대를 관통했던 퍼즈와 바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은 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이펙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퍼즈와 바이브 사운드의 매력에 한번 빠진 연주자들은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큰 매력을 가진 페달들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퍼즈와 바이브 환상의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펙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킹톤의 미니 퍼즈 실리콘, 다우너 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바이브레이터,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V2,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뜨겁고 강렬한 퍼즈와 바이브 사운드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저희가 이제 보통 하루에 이 이펙터 타임즈 6편 정도를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존 메이어에서 이제 마샬 슬래시 사운드 그리고 이번에 퍼즈와 바이브 이렇게 사운드를 은총 씨가 연속해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존 메이어 연주할 때는 찰떡이다. 존 메이어 스타일이 네. 김은총이다.
근데 또 이제 마샬 사운드 들으면서 그래 김은총은 마샬이야. 근데 이제 퍼즈와 바이브 사운드를 들으면서 뭐야 얘는 이거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이키델릭하고 멋있는 연주를 또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실제로 이 퍼즈와 바이브 페달을 같이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을 저도 홍대에서 밴드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나던 형들, 제가 이제 은총 씨가 뭐 존 메이어와 이 슬래시한테 영향을 받았다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연주자는 황영철이라는 형이 있거든요. 네네. 형철이 형. 이 머스탱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지만 이 머스탱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 지금 베이스 치시는 분은 헨리비전이라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또 연주를 하고 계시고 머스탱스라는 밴드 그리고 이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코아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우성이 형이 하던 코코. 굉장히 다 두루두루 친했었는데 맨날 공연을 같이 다녔었는데 저희 밴드를 포함해서 다 퍼즈와 바이브를 가지고 연주를 했었어요. 멋진 형들이요. 그런 형들이에요. 네. 보면은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굉장히 뭐랄까 이 몽상가적 기질도 있고 하지만 이제 연주에 있어서 굉장히 또 멋진 그 유니크한 연주를 들려줬던 밴드들인데 그 밴드들을 좀 제외하고서는 퍼즈와 바이브를 동시에 쓰는 이 밴드를 홍대에서도 좀 찾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밴드거든요. 네. 산 증인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퍼즈와 바이브 이런 쪽 빈티지한 사운드를 위시해서 지금 그런 장비들만 사 모으는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 박준영 씨가 이 산 증인이 환자죠. 환자. 환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빠지면. 저도 이 퍼즈병에 걸렸다가 이 빠져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왜냐하면 남들 안 가는 길이 또 가면 재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사운드를 바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페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은총 씨께서 이 두 대의 바이브 계열의 이 이펙터와 실리콘 퍼즈를 가지고 연주를 해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퍼즈라고 이제 퍼즈 주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펄인입니다. 펄인. 그 이펙터를 정말 많은 걸 써봤고 하지만 퍼즈는 실제로 30대 넘어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전에는 뭐 1도 관심 없었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제가 퍼즈를 쓸 일이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그 오히려 20대 때 이제 물론에서 제작됐던 옥타퍼즈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되게 좋은 추억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쓸 수 못 쓰죠. 그쵸. 못 씁니다. 그냥 이제 밴드 공연 때 이제 썼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든 사용해보려고 하였으나 역시나 밴드에서도 너무나 특이해서 뭐 한 곡에 칠까 말까 이러니까 나중에 방출했는데 근데 기억에는 정말 물론 옥타퍼즈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노브도 이제 위에 달려서 되게 특이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저에게 맞는 퍼즈를 찾고 있고 최근에 찾았는데 그게 줄리아 드림 박준영 씨 거예요. 되게 뺏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퍼즈 국내 없어요. 국내도 없고 제가 이베이에서 검색해봤는데 이베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훔치거나 갈취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설득해서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거나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게르마늄 퍼즈 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게르마늄 쪽에서 찾고 있었는데 오늘 초보가 저는 실리콘 쪽이었는 것 같아요. 퍼즈를 네. 실리콘이야. 그 느낌도 좀 들었고 그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유 쟤는 퍼즈 정말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퍼즈 몰라요. 저는 모르고 아무래도 계속 이제 뭐 가요 쪽이나 뭐 아니면 그냥 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그 팝 음악 씬에 이제 있는 락 쪽만 했었기 때문에 쓸 일도 없었고 그런 되게 특이한 사운드를 위시할 필요도 없었어 가지고 뭐 알 수도 없었고 알 길도 없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도 먹고 뭔가 새로운 음악 아니면 혹은 이 시대도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대도 굉장히 복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이펙트 타임즈에서 늘 말하는 뭐 레트로 그리고 이제 뭐
되게 특이한 락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대중음악이 되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가져지고 제 기타 사운드에서 이제 오버드라이브는 지겹다. 뭔가 멋진 소리를 내고 싶다 했을 때또 퍼즈만한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풀 크랭크업 앰프 사운드. 여기에서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퍼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것 같아요. 오늘 뭐 퍼즈도 퍼즈지만 사실은 이 거기에 이제 맞아요. 함께 짝짝꿍이 됐을 때그 환상의 시너지가 짝꿍. 폭발하는 이 바이브.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빨간색 모델을 존 메이어가 공연에서 썼고요. 그래서 뭐 오늘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드라이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우 이 기타에 정말 지겹도록 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존 메이어가 쓰는 모델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존 메이어가 그 공연에서 뭐 되게 특이한 바이브 사운드 낼 때는 아존 메이어가 이걸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존 메이어 사운드를 쫓아가고 싶다. 지금 SE 모델도 나지 않습니까? 가고 싶다면 요거 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또 이거 치면서 느낀 게아 다운 오브 프렌스 이 녀석들. 근데 정말 얘네들 잘 만들어. 얘네들 확실히 잘 만들고 이 도대체 이 크로아티아에서 그렇죠. 뭔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건지 너무나 잘 만들고 되게 관통하는 사운드를 잘 내고 이 킹톤이 실리콘 포즈와 이 오늘 이 소개시켜 드렸던 이 모델의 조합이 제가 또 버즈비에서 또 하나 새롭게 느끼는 찾아낸 또 좋은 궁합이 아닌가 싶고 갑자기 다시 이 퍼즈가 또 새롭게 보이면서 예전에는 몰랐어요. 잘뭐 들어도 좀뭐난 어떤 퍼즐을 좋아하는 거지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느낀 게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저는 게르메니움이 아니었고 저는 실리콘이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실리콘 퍼즈에서 사운드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홍대에 들어와서 밴드를 시작한 거의 첫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페달보드에서 퍼즈가 빠져본 적은 없어요. 최소한 빅머프라도 계속 올리고 다니다가 최근 들어서 플라즈마를 아, 그 만나면서 죽이죠. 이 빅머프를 거의 몇년 만이죠, 이게? 아무튼 페달보드에서 내렸습니다. 오, 그래요. 네. 플라즈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진짜 기타를 거의 안 치고 있지만 집에 가서 모셔둔 빅머프를 다시 꺼내서 좀 앰프에 물려서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주자를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퍼즈와 바이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였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